본선 4라운드는 바로 탑10 결정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 야, 우리가 처음에 77명 맞지? 네. 다시 왔다. 비껴지지가 않아. 탑10에 오를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싱어게인 3 전국 투어 콘서트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탑10부터는 드디어 저희의 시그니처인 본인의 이름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 계속 이름 불러. 그분의 이름을 욕심나겠다 오늘. 그럼 그죠. 제일 중요하지 오늘. 본인의 이름으로 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싱어게인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한 라운드만 더 나아가면은 정말 제 이름으로 대중분들께 설 수 있으니까 마음가짐이 좀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되게 진중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야 된다. 1, 2, 3라운드보다 훨씬 간절해졌어요. 명명식에서 꼭 제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탑10 결정전은 16개의 팀이 각각 4개 조로 나뉘어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각 팀의 노래를 끝까지 들은 후에 탑10에 진출하길 원한다면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조에 속한 네 팀 중에 어게인 수 상위 두 팀이 탑10, 나머지 두 팀은 탈락 후보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각 조에서 2위 안에 들어야지만 탑10 무대에 직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총 8팀의 탈락 후보가 발생하겠죠. 탑10의 최종 두 자리를 남겨두고 패자 부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탑10 결정전부터는 더 이상 슈퍼 어게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썼다. 나 못 썼는데. 아이고, 더 어려워졌다.